공장같이 큰 부동산은 안에 있는 시설과 공장을 둘러싼 권리까지 공인중개사가 함께 중개하는 게 합법이고, 동네에 있는 작은 상가는 안에 있는 시설이나 그 권리를 함께 중개하면 불법이다. 어느 나라에서 법을 이렇게 해석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얼마 전 라이브 방송 때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진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다, 이 판결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해당 판례를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판례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의 판례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건 있었어요. 일단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으로 보고 있는 게 맞아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법조항의 해석도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최근에 있었던 해당 사건을 요약해보고 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짚어볼 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차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걸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을 진행했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요. 운영하고 있는 현재 임차인과 새로 구해진 임차인 사이에서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진행했어요. 임대차 계약은 중개사무실의 중개 계약으로 처리했고,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은 해당 중개사무실의 대표님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 회사가 25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행정사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이죠. 물론 사안이 경미해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로 끝났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는 공인중개사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해 볼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컨설팅 회사가 보수를 받고 상가 권리의 양도 양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세를 조사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서 부동산의 이용이나 매각 결정 등의 조언을 하는 것은 컨설팅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지만, 권리금을 받을 사람과 권리금을 지불할 사람 양쪽을 중재하면서 상가의 권리금을 협의하고 금액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행위는 단순한 용역의 영역이 아니라 중개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가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다음 임차인을 찾아주고, 두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의 내용과 금액을 조율해서 협의점을 찾아주는 것은 공인받은 중개사, 즉 공인중개사의 활동 영역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문제는요, 판결문에서 보여주는 법원의 시각이 현실에서 이런 업무를 실제로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활동과 조율의 결과물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때 그 자리에는 행정사를 대동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요.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11월 11일에 판결된 해당 사건의 판결문 일부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권리금 계약을 진행할 때 같은 시각 그 현장에 행정사를 부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크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사 없이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당연히 행정사법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1항은 행정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두 번째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사법 제3조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그 법의 규정을 받는 사람은 업으로 해도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니들이 하면 위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방금 전에 행정사법 제2조 1항에서 보셨던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법과 상관없이 현재 우리 중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말이죠.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모두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고요. 그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 바로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예요. 법률의 규정과 상관없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중개사들이 오래전부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라는 말이죠. 자, 이쯤에서 분명히 다른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권리금 계약이 부동산 계약과 함께 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부동산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가치 판단이고 사업권의 양도 양수에 대한 계약이야,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나설 근거가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진행하는 포괄 양도 양수 계약도 위법이란 얘기인데 이게 위법입니까? 위법으로 볼 소지가 있나요? 같은 논리라면 이것도 위법이어야 하는데 뭔가 좀 빈약하죠? 공인중개사법을 잠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과 물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볼게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1번에 임목이 있고요. 2번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있죠. 방금 보신 것처럼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역시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영역입니다. 그것도 무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공장재단이란 것은 뭘 말할까요? 공장이 있는 토지와 그 건물, 이 두 가지만을 공장재단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공작물과 기계, 그리고 그 공장이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죠. 공장재단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그 공작물, 기계, 기타의 부속물 및 권리 등 일체, 이게 공장재단의 사전적 의미예요. 우리 시설비 계약도 자꾸 위법으로 몰고 가는데 공장이라고 말하는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계와 부속물, 시설일체 그 모든 것을 둘러싼 권리까지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이 맞습니다. 이건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공장같이 큰 부동산은 안에 있는 시설과 공장을 둘러싼 권리까지 공인중개사가 함께 중개하는 게 합법이고 동네에 있는 작은 상가는 안에 있는 시설이나 그 권리를 함께 중개하면 불법이다. 어느 나라에서 법을 이렇게 해석하나요? 법조항의 해석이나 판결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 상가중개시장의 현실과 대통령령의 취지를 보았을 때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잘못하면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사이에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들기로 한 이유는 라이브에서 확인해보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있지만요. 판결문과 행정사법, 공인중개사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선 입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률의 해석도 너무 경직된 것 같고요. 그 결과로 상가의 중개계약 시에 행정사를 그 현장에 부르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것도 돌아가는 현실에 비해서는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인중개사를 위한 판결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데요. 이 판결은 소비자를 위한 판결인가요? 아니면 행정사를 위한 판결인가요? 저는 돌아가신 선친께서 정년퇴직 후에 행정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셨고 잠깐이나마 그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도 행정사분들이 몇 분 계신 것을 알아요. 행정사분들께 좋으면 좋았지 나쁜 감정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함께 먹고 살아야죠. 그 직업군과 다투자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맞지만 계약 현장에 행정사를 부르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 명제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당장 달라지지도 않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래도 공인중개사 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행정부와 사법부에 꾸준히 어필하고 추후에는 입법부도 좀 설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살짝 개정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딱히 범죄가 아닌 것 같은 일인데 범죄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